입고 있는 착장 약간 수파 수남발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온 이유는요, 방귀걸이 바로 슈퍼홀 숏패딩 파스텔 쿠퍼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이거 화보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쳤다니까. 이거 어떻게 뭐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걸어놓든지 갑으로 뭐 물려주든지 해야 되겠어. 제가 스파오랑 파스텔 쿠퍼를 기획하면서 이번에 콜라보 제품을 만들 때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바로 컬러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숏패딩 입으려고 하면 사실 검은색이나 뭐 갈색이나 카키 이런 것도 뭐 시즌 컬러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컬러 보세요. 너무 귀엽죠? 먼저 이 바이올렛, 라이트 블루, 크림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제가 한번 기획해봤고요. 일단은 먼저 가격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가격은 이 파스텔 쿠퍼 하나에 69,90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거는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먼저 한번 제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먼저 무슨 컬러부터 소개해볼까요? 이거? 예? 얘 일단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난 이 컬러가 제일 예쁜데? 하는 게 마음속에 딱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보라돌이처럼 입은 이 컬러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라이트 바이올렛 컬러인데요. 이 지금 스파워의 이 파스텔 쿠퍼 같은 경우는요, 일단 너무나 푹신한 건데 세상에 이게 뭐야? 바로 뿌띠 머플러인데요. 뿌띠 머플러만 딱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뿌띠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미쳤어요. 일단 길이감이 되게 길어요, 여러분. 엄청 길어요. 이거 뿌띠 머플러가 아니야. 그냥 머플러. 엄청 길고 엄청 톡톡하고 만졌을 때 여기 보시면 비말랑이라고 이렇게 그 밤비걸의 시그니처 택이 또 달려있는데 눈에 확 튀지도 않고 너무 귀여워요. 지금 착용한 모습 영상으로 보셨을 때 어때요? 너무 귀엽죠? 진짜 저는 이 라이트 바이올렛 컬러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컬러 구들 있잖아요. 저도 라벤더 컬러에 푹 빠져있는데요. 정말 이 컬러는 사실 뭐 요즘 들어 오히려 호불호가 많이 없는 느낌? 되게 괜찮고요. 엄청 폭신폭신하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놨는데도 너무 더웠고 여기 보시면 시보리가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 손가락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뒷판에 보시면 이게 약간 살짝 어벙한 핏으로 앞뒤 길이감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살짝 짧고 뒤에는 살짝 길고 그래서 느낌이 되게 뒤돌았을 때 더 신기한 귀여운 느낌이고요. 하이넥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딱 보온력이 추운 날 이렇게 팍 파묻히기 너무 좋죠. 여기 보시면 안감이 보들보들한 플리스 안감이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어서 엄청 따뜻해요. 근데 지금 사실 나 좀 그래. 이게 저 처음에 스파워에서 반비걸님 저희 숏패딩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어떠세요? 이랬을 때 너무 좋죠. 숏패딩 완전 좋아. 이랬는데 근데 이거 10월달에 한번 출시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10월달에 패딩을 누가 사나요? 저 정말 진지하게 10월달은 저 패딩 안 사고 코트 샀는데요. 패딩은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 이거를 10월달에 판다는 게 말이 되냐, 제정신이냐 막 이랬는데 제품이 나온 거 보니까 제정신이네. 놀랐어 얘. 역시 스파오는 제정신이었다. 그치? 그렇게 큰 브랜드가 생각 없이 굴리는 없는 거였는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진짜. 아 이게 일단 라이트 바이올렛 안에 충전재도 엄청 궁금하시죠? 안에는 마이크로 파이버랑 할로우 파이버가 섞여있는 스파오만의 특별한 소재로 들어와 있고요. 물론 뭐 오리털, 거위털 이런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따뜻하고 사실 가격이 69,900원에 할인까지 받으면 거의 63,000원, 4,000원대로 살 수 있어서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놀랐어요. 포켓이 바깥에도 있는 거는 당연한데 여기 안에 포켓이 또 있다? 여기 안에 뭐 차키나 지갑 같은 거 두기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퍼 끝단에 여기 비말럭이라고 밤비걸 고유의 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사실 디테일이거든요. 저희가 하나하나 돈인데 이걸 다 붙였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괜찮아.
괜찮은데? 이 안에 스트링까지 있으니까 허리도 조절하기 딱 좋죠. 저는 이 라이트 바이올렛 컬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입고 있는 스웨트셔츠에도 한번 매치를 해봤고요. 수우파 순한 맛이고요. 너무 순한 맛이지? 딜러는 순한 맛보다 더 순한 맛. 거기다가 약간 튤 스커트에다가 샤스커트죠? 튤 스커트에다가 패딩을 입어봤더니 약간 봄 느낌도 나면서 샤벙샤벙 샤랄라한 컬러였어요. 입었을 때 이거 굉장히 러블리한데? 라는 피디님의 평가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는 이 바이올렛 컬러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좋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컬러는 바로 이 라이트 블루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옐로우랑 블루 중에 정말 끝까지도 경합을 좀 했었는데 라이트 블루를 고른 이유는 생각보다 중성적인 컬러들이 겨울에 좀 두루두루 매치하기가 쉽고요. 네이비 컬러의 스커트랑 지금 매치했을 때 너무 예뻐요. 전 사실 이 룩을 베스트로 꼽고 싶고 화보에서도 이 룩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화보 찍고 나서. 그래서 그래서 라이트 블루 컬러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실 디테일은 바이올렛 컬러랑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은 와 컬러가 미쳤죠. 지금 입고 있는 거 봐도 너무 예뻐요. 거기다가 뿌띠 머플러까지 딱 이렇게 착용해주면 세상 귀엽지 진짜. 근데 이거 뿌띠 머플러가 세상에 만 원이 넘는 거래요. 12,000원인가 14,000원인가 그 정도 비싼 거래요. 근데 그럴만해. 이게 길이가 보통 밖에서 파는 뿌띠 머플러는 되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두르면 끝나고 이러잖아요. 얘는 진짜 제가 한번 묶고 두번 묶어도 여유있게 남을 정도로 길이감이 넉넉하고 폭닥폭닥한 사실 말이 뿌띠 머플러지 정말 그냥 머플러 수준의 머플러여서 무조건 이 제품을 선착순으로 증정을 해드리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사실 금방 소진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알아왔는데요. 10월 4일까지 허니위크라고 해서 스파워에서 7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상을 할인해주는 1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얘가 69,900원이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뒤져봤더니 양말이 1,900원인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딱 붙여가지고 구매를 하면 거의 한 64,000원? 64,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제가 가져왔어요. 두둥! 속보가 도착했어요. 일주일간 얼리버드 추가 할인이 생겼다고 하네요. 대박! 무려 7% 할인 받아서 65,000원대의 밤비걸 파스텔 부퍼가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꼭 이번 할인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실 아깝잖아. 할인하면 또 안 받고 사기 너무 아깝잖아요. 고를 때 지금 이걸 딱 이용하셔서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뿌띠 머플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잘 보이나? 그냥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여워. 나 지금 뭐 이렇게 거울도 없어. 거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 렌즈 보면서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만 귀여워. 지금 이거 바이올렛 컬러로 맞춰도 이쁜데 그냥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죠? 제가 이 라이트 블루 컬러도 아까 테니스 스커트 같은 약간 스쿨룩 느낌으로 입어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수우파 순한 맛 버전. 나는 세상에 수우파를 보면서도 강한 맛 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순한 맛 버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도 한번 입어봤어요. 청바지 이것도 너무 예쁘죠. 화보 찍었을 때도 참 예쁜 룩이 많았어요. 이 라이트 블루 컬러가 지금 화보도 한번 봐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6만원대에 패딩을 구매하는 게 뭐 웰룸 패딩이 밖에 많기는 하지만 스파워 제품은 요런 끝단 시보리 다음에 여기 안에도 지퍼 이거 진짜 싸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딩 사면은 막 잘 안 올라. 그리고 막 여기 안에 낑겨가지고 막 맨날 이거 막 고생하고 지퍼만 딱 봐도 싼티가 너무 나고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스파워는 절대 그렇지 않고 지퍼 자체가 굉장히 도톰해요. 도톰하고 탄탄하고 여기 이런 버튼들까지 다 지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버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중 3중으로 여밈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죠. 저는 이번에 이 패딩을 만들면서 이건 정말 데일리템이다, 기본템이다.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맨투맨 스웨트셔츠에 그냥 이렇게 훅 걸치고 집 앞에 나가기 너무너무 좋은 룩이고 조금 더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저처럼 입어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컬러는 바로 크림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카키색 니트 투피스에 이렇게 매치를 해봤거든요. 니트 투피스도 역시 스파노 제품입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난 이 룩이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 이번에 이제 영상 중에 가장 베스트를 고르라고 하면은 그 아까 라이트 블루 입었던 그 스쿨룩이랑 그 다음에 요거예요. 그 니트 투피스에 입은 요 크림색 그 프린색 푸퍼룩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근데 갑자기 좀 딴 길로 새서 좀 그런데 요즘 제가 수박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 약간 그 언니들 괜히 나 약간 보면서 나 괜히 죄송하고 나만 그래? 나만 괜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가? 나만 괜히 눈치 보이고 막 언니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 기싸움 하고 있으면 그래도 돼? 저렇게 얘기해도 돼? 웅성웅성 막 그래 이래놓고 둘이 또 아무가 아무 사이 아니고 원래 친하다고 하니까 아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언니들 막 춤추는 거 보면은 내가 보기엔 뭔가 되게 난해해 보이는데 막 다들 와! 와! 막 이러면은 아 잘하는 거구나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맛을 보고 있어. 언니들이 너무 솔직해. 그리고 약간 이기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이기고자 술술을 쓰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돌 서바이벌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배려심 뭐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그러는데 수파는 그런 거 1도 없잖아. 배려? 남이나 줘. 개나 줘. 내가 이기는 게 짱이지. 약간 이런 게 오히려 솔직해 보이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수우파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수우파스러운 룩들 오늘 좀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크림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니트 투피스 룩이 딱 정석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거 말고도 청바지에도 한번 매치 시켜봤는데 저는 요거는 학생분들이 되게 가볍게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파워 매장에 가서도 한번 입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국에 몇 개의 매장을 선별해서 밤비고 슈퍼들을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장 가셔서 한번 입어보시고 만져보시고 사이즈 한번 체킹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약간 이게 살짝 그 어깨 라인이 살짝 내려와 있어서 오버핏이기는 한데요. 근데 엄청 막 통이 품이 넓고 크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M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더 오버핏을 입고 싶다? 그러면 라지 사이즈나 아니면 M 사이즈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S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체구가 작으시고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S 사이즈도 충분히 오버핏일 것 같아요. 이 크림색 컬러 같은 경우도 저는 유포 띠머플러 난 유포 띠머플러만 어떻게 또 따로 이렇게 안 파나? 어 진짜 안 판다 그러더라고. 이거 사은품으로 주면 땡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 하얀색 크림색이 너무 예뻐서 이거 니트 투피스에 해도 너무 예쁘고 언니 꽃띠머플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도 예뻐. 리얼이에요. 왜냐면 이게 막 풍성한 꽃띠머플러여서 이렇게 얇은 걸로 실로 이렇게 짠듯해가지고 이거 뭐 5,000원짜리에요 거적대기야? 이런 꽃띠머플러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만 감아도 예뻐요. 근데 내가 나는 한 번 더 모양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한 번 더 말아. 한 번 더 말면 이렇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살짝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매주면 예쁘더라고요. 귀엽죠? 이런 식으로 푸티 머플러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크림 컬러 착용샷 보세요. 너무 예뻐요. 사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제가 밤비고 컬러로 픽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또 휜더프잖아요. 크림색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림색을 꼭 넣어달라. 그래서 이 크림 컬러를 저는 사실 밖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포츠웨어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광고하는 스포츠 브랜드들에서는 이런 크림 컬러를 안 내줘. 그냥 다 하얀색이야. 눈처럼 하얀색. 하얀색도 예쁘긴 한데 이런 컬러가 청바지랑 입었을 때 되게 생각보다 예쁜 거 알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바지에 너무 잘 어울려서 청바지에 티셔츠, 맨투맨에 푸퍼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크림 컬러도 완전 추천합니다. 여러분 밤비걸의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못 고르겠는데 난 라이트 블루? 아니면 크림? 그 다음은 바이올렛? 이미 다 골라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베스트 컬러를 한번 픽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이 파스텔 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메일 주소 따로 안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뮤니티 탭으로 당첨자 공개할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따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괜찮아.
가격도 69,900원이면 괜찮고 거기다 이 뿌띠 머플러도 10,000원짜리고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추워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데 저는 미리 좀 구매해 두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 뿌띠 머플러는 지금이 아니면 사라집니다. 나중에 또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무신사와 스파오 앱 몰에서만 단독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출시하고 있거든요. 곧 매장에서도 깔릴 예정이니까 매장에서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해요. 또 매장 가면 내 얼굴 막 달려있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그 가문의 영광 아니야? 가서 인증샷 찍어 와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점점 선선해지는 날씨에 같이 푸퍼룩 구경해봐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룩 적어주시고 덤비홀의 순한맛 수파룩 어떤가요? 안 어울려? 안 어울리면 다음부터 안 할게요.